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지점에 백인범 과장이 연결되었습니다. 백인범 과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지난 거래일 좀 반등이 좀 나왔었던 이 게임 업종에 있어서의 좀 단기 매매 관점에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게임 업종에 대한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시는 시장 시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뭐 지난 거래일 같은 경우 큰 틀에서는 좀 다시 오후까지 좀 반등이 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기술적 반등이라든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선방했던 종목들은 좀 도리어 하락이 나왔었던 이런 매매 패턴이 시장 내에서 좀 나왔었던 모습 그리고 반대로 그 주가 급락 이후에 좀 저가 매수와 이슈가 좀 맞물리면서 단기 반등을 꾀하는 업종도 좀 눈에 띄었던 만큼 이 단기 반등을 꾀하고 있는 이런 업종에 있어서의 관심 그중에서 게임 업종도 그 후보군으로 좀 고민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 중장기적인 측면보다는 이 우려감에 좀 과도하게 빠진 주가 급락을 단기에 좀 일부 만회해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게임 업종에 대한 모멘텀 뭐 좋게 생각하려면 좋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워낙 시장 상황 자체가 좀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또 급락 이후에 좀 싸져 있는 종목군들 내에서 단기 매매로 접근하면서 수익률을 좀 제고해야 되는 전략을 일부나마 써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서두가 길었지만 이 게임 업종 같은 경우 주가 급락 이후에 저가 매수세 유입 또 그리고 신작 이슈라는 이런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 뭐 카카오 게임즈의 예를 보자면 그제 같은 경우 신작 우마무스메 출시일에 주가가 급락한 모습이었지만 다음 날에는 다시 한번 신작 그 흥행에 따른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급등을 했다라는 모습. 이러한 점에서 어느 정도 주가 급등락이 하방을 좀 다지는 이런 요인 속에서 단기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이번 신작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매출 순위가 주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순위에 반영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게임 흥행에 따른 기대감이 주 후반까지는 좀 유입될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러한 요인 등의 카카오 게임즈의 급등을 비롯해서 뭐 전일 같은 경우 게임주 전반에 좀 투심을 완화시키면서 대부분 종목을 강세가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단기 매매로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게임 업종에 대한 관심을 두시지 않은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 매매 관점에서 게임 업종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카카오 게임즈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지난 거래일에서 가장 두드러진 뭐 상승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제 같은 경우에는 주가 급락을 면치 못했던 이런 카카오 게임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주가 조정에 따른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높아진 상황이다라는 점, 또 그 안에서 단기 상승은 뭐 지난 거래일 이후에도 다시 한번 가능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우선 신작 흥행 기대감이 계속 주 후반까지 이어질 여지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신작도 긍정적인 전망을 받고 있다라는 점과 더불어 이번 2분기 실적 역시도 게임 업종 내에서는 양호한 실적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에서 게임 업종 내 탑픽 종목으로의 기대감이 유효하다라는 모습, 그런 점에서 최근 주가 급락 이후에 어느 정도 저가 매수와 반등세가 당분간은 좀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좀 접근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종목은 펄어비스입니다. 뭐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게임 업체로 꼽혀지고 있는 종목인데 올해 같은 경우 기대감이 높았던 이 중국향 검은 사막 모바일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미 주가 하락을 했다라는 점. 또 그리고 금리 인상 기조에 들어선 상황에서 이 성장주 컨셉의 게임 업종의 성격상 이 주가 조정을 추가로 받았다라는 점에서 주가 역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감 대부분
반영된 주가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관점과 더불어서 최근에 이런 주가 급락 이후에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선 게임 업종에서 중요시하는 게 신작 모멘텀인데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신작 모멘텀이 내년 상반기에 예정인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잔존해 있는 모습이지만 당장의 신작 모멘텀은 다른 게임 업체들 대비해서는 좀 뒤로 있다라는 점에서 신작 모멘텀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게임 업종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다시 한번 좀 유입될 여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조정 시 매수 관점 또 그리고 현 주가 수준은 우려감이 거의 주가에 반영된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뭐 이런 신작이라든가 여타 모멘텀보다는 저가 매수 관점에서의 트레이딩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트레이딩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주가 대응에 좀 참고해 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게임 업종 중에서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단기 매매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